세반호수를 떠나 꼬불꼬불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리면 해발 약 3,000m의 고지에서 소와 양을 치며 평온한 일상을 그려가는 아르메니아 유목민을 만날 수 있다. 넓게 펼쳐진 목초지에서 솥대를 모는 유목민. 국토의 40% 가까이가 목초지로 돼 있어 초지를 찾아 가축을 몰고 이동하는 유목민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곳 유목민들은 소에서부터 양떼 그리고 말까지 가축들을 키운다. 양떼를 몰고 우리에 가두는 것은 아이들의 목. 어른들은 양의 젖을 짠다. 젖을 짜는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다. 양은 젖을 짜고 나면 알아서 자기 자리로 찾아간다. 근처에 소를 키우는 목장. 소를 모는 개들이 촬영용 드론을 보고 제일 먼저 달려온다. 마치 소를 지키려는 듯 짖어대는데 그 모습이 귀엽다. 유목민에게 가축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덩치가 작은 젖소들을 키운다. 유목 생활을 하는 동안 잠은 개조한 버스에서 잔다고 한다. 버스 안은 어떤 모습일까? 아직 핸들이 남아있는 버스는 뒤쪽 좌석 부분을 침실로 만들었다. 천장에 스티로폼을 대 보온 기능까지 갖췄다. 여름 내내 이 자리에 세워져 움직여 본 지 꽤 오래된 버스는 유목민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다. 1년 중 반 가까이 초원을 떠도는 유목민 생활. 요즘은 정착해서 사는 유목민들이 많이 생겨났다.